오늘 원볼 타임. 아, 아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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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다드. 하이. 포다드. 응. 돈 벌써 다 썼어요. 수임하세요.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또 일본 하면 또 길거리 음식이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사카에 있는 구로몬 시장이라는 곳을 와봤는데 여기 정말 길거리 음식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맛있게 여러 가지 종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고깃집. 와우, 김깔 난다. 어? 아? 와, 후바라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여러분들. 와, 녹아요. 응? 원볼 타임. 와, 오이지, 오이지. 잠깐만. 이거 한국 돈으로 18,000원인데? 1,800원인 줄 알고.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제가 좋아하는 희조개. 맛있다. 와, 이거 보세요. 원. 블랭 피누크. Do you know Eugene's? 아, Eugene's. OMG. Sing, please. OMG. Eugene's. 자. 아, no service. Check, check. 아,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 콜라 서비스 줬어요. 자, 두 번째 음식. 아, 이건. 와, 맛있겠다. 석화 봐요, 크기. 와, 스고이네. 전복, 와, 큰 거 봐요. 와, 장어 봐요, 장어. 완마, 진짜. 아, 이거 또 재미야. 일단, 관자부터. 와, 노량진 데스. 이거 또, 바로, 포다드. 하이. 포다드. 응. 돈 벌써 다 썼어요. 하! 탕, 진짜 탕진. 와, 벌써 10만원 넘게 순삭했고요. 오늘 시장도 돈 100만원 그냥 쓰겠어요. 이거 뭐 거의 영청령한데? 전복도. 근데, 와, 이거 너무 큰데? 스고이. 오이시, 오이시. 와, 여러분들. 석가 크기 봐. 와. 와. 이게 우리 흔히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장이 식초를 타서 초장 비슷하게 이렇게 양념을 해주셨네요. 아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이시. 아리가또 네. 자, 세 번째 음식.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고구마. 아, 되게 싸다. 500원. 그러니까 5,000원. 한국 돈으로. 와, 엄청 얇아요. 그 맛이에요. 옛날 다과 중에 고구마 과자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근데 얇은 식감. 언제 오셨어요? 저희 어제 와서.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새우가 왜 이렇게 커? 와. 와. 이. 이. 다이조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는 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이건 감질맛 나네요. 와 이거 진짜 커. 어때 여러분들?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무서워. 오 무서워. 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한 평가하면 해산물은 좀 작아야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이렇게 큰 걸 처음 먹어봐서 그런가 좀 이질감이 있어요. 아 스님하세요. 라멘 데스까? 아 확실히 라면은 저렴합니다. 와 이거 완전 나루토? 나루토 라면인데? 우와 이거는 제가 흔히 알고 있는 돈코츠 라면은 아닌 것 같고 되게 간장 라면 같은데? 그리고 엄청 기름져요. 근데 맛은 되게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네. 와 노른자가 무슨 물감 발라놓은 것처럼 진하다. 맛있다. 자 그리고 역시 라면 하면 이런 차슈죠. 차슈 국물도 먹어볼게요. 아. 자 이렇게 라면 먹어봤습니다. 바로 옆에 햄버거 가겠습니다. 아, 고니치와. 어, 햄버거. 햄버거. 어? 넘버 원 베스트 메뉴. 베스트 메뉴 오케이. 예. 크로몬 버거. 아, 크로몬 버거. 크로몬 버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하이.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크로몬 버거. 아, 와, 일본에서 햄버거도 처음 먹어 본다. 비주얼 일단 대박. 와. 먹겠습니다. 와 고기가 엄청 부드럽다. 불고기 소스랑 여기 위에 겨자 소스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별미인데? 고기 봐요. 사유나라 See you again. 이제 길거리 음식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시장 일찍 갔네. 거의 이제 마감 느낌이다. 그쵸? 시마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본 오사카 구로몬 시장에서 길거리에 판매하는 음식 거의 한 90%는 먹어봤는데 이색 느낌으로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사카 한 번쯤 오시면 구로몬 시장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